얼마 지난 10년 동안 그 얻어낸 흑자의 3분의 1이 중남미였습니다. 아~ 제가 좀 더 어립니다. 거기서 막 사진도 찍고 자기가 막 연주하는 것처럼 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플 때는 저도 같이 아프고 응급실로 한번 실려간 적이 있었었는데요. 그때 원전 수주할 때문에 일이 바빠가지고. 외교부 그 SNS 외교 이야기입니다. 침대에서 일어나서 바로 불을 켜고 바로 출근했습니다. 범인 보호를 위한 목동의 마음. 그게 있어. 한번 몸을 던져봐요. 잘 알겠습니다. 이거 안 쳐다보는 거 아니야? 이제 시험을 치르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. 아, 대통령께서 꿈에서 다시 나오셨습니다. 그때 발표를 보니까 떨어져가지고 며칠 뒤에 합격했던 한 분이 자진 포기하셔가지고 아, 제가 대신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내가 완전 부위한 거예요. 대통령님, 평소에도 가족분들 앞에서 영부인께 가끔 키스를 하시나요?